안녕하세요. 이예란입니다. 오늘도 북한의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주신 우리 장세열 결의열 통일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장세열 대표님은 금강마을 펜션 사업도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바쁘죠. 뭐 겨울 이때가 지금 뭐 펜션 성수기인가요? 아니죠. 비성수기죠. 비성수기예요? 장사 좀 돼야 될 텐데. 네,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저기 장 대표님. 네.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 네. 그 뭐 현송어리가 와서 수탄 연문을 뿌리고 왔는데, 네. 네. 예술단도 오지만 태권도단이 지금 다리 아주 대량 포함돼서 온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태권도단이 왜 동계올림픽에 왜 볼츠마그 왜 오냐 생뚱맞게.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는 북한에 있을 때 그 태권도 시범단 이렇게 보니까 뭐 기량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창에 시범하러 왔다가 시범단으로 왔다가 테러 요원으로 돌변하면 어떡하냐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무슨 이런 게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무시무시한 태권도 시범. 태권도는 차력. 북한에서는 기합한다 그러죠, 기합. 그렇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 여자들도 있어요. 이게 주로 태권도, 북한 태권도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많이. 태권도 뭐각 지방들의 태권도 위원회 산하 대학들이 있어요. 태권도 대학과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수들을 양성하는데 연간 한번 1차 내지는 2차 정도의 경기를 하죠. 네. 경기를 해서 거기에서 연맹전에 올라가서 중앙 태권도 이런 경기를 하는 게 이거 좀 봐요. 이거 태권도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응. 한국 태권도가 완전 비교가 되더라고요. 와, 저거 봐요. 와.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기약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뭐, 벽돌, 뭐, 방아력돌이라든가, 네. 강화기약, 이런 것들을 네. 떼는데, 참 보면은 사람한테 위압감? 아니 이거 지금 모다구판에 올라갔어요? 네, 모다구판에 올라섰죠. 여기에서 이제 타격을 한 거예요. 이를 격파. 그럼 이거 완전히 테러 요원이에요. 아니 그럼 이거는 뭐 이거 태권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태권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분들은 태권도라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 민족의 태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통 스포츠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 봐요. 이거 북한에서는 조금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쇠꼬치죠? 쇠꼬치를 이거 지금 몸에 칠해요? 몸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이거 이서령이에요? 이서령? 그렇죠. 이게 쫙 해서 뿌리는 거예요. 이제. 흐리잖아요. 이게 근육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게. 예. 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마음만 바꿔 먹으면 테러 요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 이거 보세요. 어이야. 한 발을 들이대요. 네. 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말입니다. 이게 태권도 시범단은 여기 한국에 와서 그걸 주자는 목적이 우리 뭐 나는 그래요. 아니 이거는 왜 도끼예요 도끼. 그렇죠. 와 아니 이거는 태권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공포나 위압감을 주기 위한 이런 거지.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태권도 선수 아니 이거 봐요 이거
막 지루를 두드렸는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 살인무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온다는 거죠, 이거? 네, 그렇죠. 아우, 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살인, 이 사람들 자체가 살인 경기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와. 저 태권도 성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태권도인들에 대한 이게 생인데 고시민과 경량한 장군님의 한없는 운정의 산물이며 테러 영원처럼 생겼어요.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시는 푸나큰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국 태권도 축전이 훌륭히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속에 오신 경량한 김정은 동지의 세상과 용도를 높이 받들어 민족이 자랑 태권도의 군법들을 더욱 완벽하게 존마함으로써 국제 태권도 경기를 마다해서 조선의 기상을 만만하게 떨쳐나가겠습니다. 예, 참, 이, 그, 태권도는 이제 스포츠의 한 종목이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그 15호 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예. 아, 제 이름은 조선인민군 격술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정찰군 맞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이, 그게, 예, 이제 태권도 사범들이 교관이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군인 신분이에요. 군인이죠? 네,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태권도 위원회 산하에 이제 구라포생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민간인 선수들이 꽤나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경기를 출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제 사이어 체육단의 태권도 시범단, 이건 군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구성을 어떻게 하려는지는 몰라도, 예. 군인 신분, 이제 뭐, 이제 민간인 신분이 섞어서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사람들이 또 별도의 임무를 받고, 예. 뭐, 테러 내지는 뭐, 이게 다른, 신변보 차원으로 아 이제 임무를 바꿀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 태권도 사범을 아 이런 무시무시한 뭐 이력시를 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아니 나는 그랬어요. 뭐 아시아키 이거 뭐 왜 아이 그것만 이제 우리가 이 공동으로 출전을 하냐. 태권도도 예. 여기 우리 태권도 사범들 많잖아요. 예. 차라리 하려 그러면 민족의 정말 전통 스포츠를 보여주려고 하면 아이 둘이 만나서 진짜 거의 한 스포츠의 정신에 맞게끔 입각하게 태권도의 종목을 이게 해서 자기네가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이제 와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건 태권도라는 보기에는 아이고 너무 이게 소름끼쳐요. 그럼요 이게는 아이고야 예 이제 와서 말씀은 죽을 것 같아요. 예 위력시 그저 위압감을 주기 위한 그 하나의 이게 선전이죠. 네. 참아들 그 태권도 시범단이 온다 그래서 아니 이게 동계 올림픽인데 예. 아니 태권도 시범단이 대체 뭐냐 그게 그러니까요. 그거를 또 받겠다고 했다니까 참 이게 조금 쭉 잡힌다 이게 우리가 정말 주도권을 좀 잃었지 않냐 그래서 아니 왜 태권도가 틀려냐고 우리가 우문 제기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태권도 시범단이 왜 오냐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태권도 뭐 북한이 잘한다는 건 아는데 북한으로 홍보해 줄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올림픽인데? 근데 그 북한이 태권도를 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태권도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이제 뭐 격술이라든지 예. 거의 뭐 이런 그 뭐 북한에서 그쪽은 뭐 정찰국이라고 그러죠? 정찰 청국 산하의 이제 일국이 전투 정찰국입니다. 특수 그렇죠. 그 전투원이죠? 네, 예, 예.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15 연구소라고 그 격술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교관을 많이 하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투원이 되는 거죠. 예, 대남 전투원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예. 그러니까 뭐 아들이나 그렇죠. 또 오빠나 또 동생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전투원으로 나간 사람들을 예.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가라데 이런 건 기본이고 그렇죠. 우리 외사촌 오빠도 예. 저격부대였어요. 저격수 부대. 예. 근데 막 이 손이 여기가 그렇죠. 이게 막 너무 찢어져가지고 막 살이 딱 보이고 예. 그게 이제 굳은살이 아는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군대를 증집을 할 때도요. 북한에서는 이 도별로 이제 그 태권도 그라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태권도 이제 시범단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중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라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태권도 이런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애들이 최우선적으로 특수부대에 특수부대 뽑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다 어쨌든 군 관련돼 이게 뭐 전투력 위상이나 이런 그런 게 조금 일단 유사시에는 테러 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거죠. 네. 그 근데 지금 이번에 저청년에서 뭐 700명 뭐 저청년에서 엄청 많이 온대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오는 사람이 700명. 네, 그렇죠. 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북한 편인 사람들이 네. 네, 뭐 몇천 명이 된단 말이죠. 아, 저청년이야 뭐 어디까지나 북한.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서열을 저장할 수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이런 우려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서열보다는 말입니다, 박사님. 네. 저는 이번에 아니 저청년에서도 오고 태권도 시험단 오고 예술단 오고. 진짜 얘네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자기네 공화국에 대한 이런 대외적 이미지 쇄신? 위력을 뭐, 보여주네. 예, 이거 완전히 얘네들이 이 올림픽을 가지고 자기네가 잔치를 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치의장까지도 평양올림픽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겨울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겨울 동계올림픽이 평양에서 열리는데 이걸 두 번이나 말했어요. 얼마나 뭐 자기네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럴 정도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 봐야 되는 게 그 예술단은 내려와서 웃음파리 하면서 사람들의 이 경각성을 이렇게 완화시켜 놓고 긴장을 그렇죠. 풀어 놓고 한쪽에서는 또 이 뭐야 이 딥다 이 뭐야 이 태권도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공포 분위기를 또 조성함으로써 그렇죠. 그 지금 뭔가 노리는 목적이 있는데 나는 제일 걱정인 게 그 평정이 좁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다 세계적으로 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질 잡고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의 책상 위에 올려 있다고 하는 거 핵단추 누르겠다고 미국을 트럼프를 협박하면서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그 이 딜을 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글쎄 하도 또라이니까 글쎄 뭐 그런 돌발적인 상황도 우리가 아니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그 엄청난 태권도 시범단이 와서 하는데 얘네들 그것도 또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온다대요. 네, 뭐 몇백 명이 온다고 하는데 참 이게 뭐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이게 태권도는 북한에서 주체 격술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인민군대에서 사용을 하는 격술이 이 뭐 이제 일정부터 사정까지 그러니까 사용까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모든 인민군 군인들이 아침 체조 시간에는 이 주체 격술이라고 주체 격술 일정 시작하면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2정, 3정, 4정 이렇게 가는데 아 국민들은 건강 태권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국민 체조처럼. 네, 국민 체조처럼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아 이런 스포츠의 뭐 정신이다 이렇게를 해서 뭐 이 하는데 군대에서는 이 그 태권도라고 잘 하고 이제 주체격술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참 이게 주체격술하고 아까 이건 주체격술입니까? 그렇죠. 이게 다 아. 보면은 격술 동작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저런 뭐 기합이나 뭐 진짜 이런 이제 뭐 도끼 그리고 뭐 이제 병조기 네, 이런 거 다 군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 같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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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군대 그 훈련 종목도에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순수한 우리가 태권도 이게 스포츠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건 국민들이 봐도 아 이거는 뭔가 이 상대한테 위협을 가하기 위한 이런 행위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공. 그렇죠. 완전 협박이죠, 이거는. 예. 예? 너무 떨려요. 사람들이 이거 뭐, 우리나라 태권도하고 비교하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동계올림픽은 이거 어떤 빙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아름다운 이런 그런 이제 그건데 너무 매칭이 안 되고 저도 그래서 아유, 이게 태권도가 온다고 했는데 그걸 덥석 받아 무는 순간 아 이게 뭔가 큰 실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일본에서도 이걸 좀 걱정을 한다는 여러 뉴스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동계 올림픽이 정말 뭐 평화의 올림픽이 아니라
협박 올림픽이 될까봐 그렇죠.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일 말입니다. 장 대표님 내려오시죠. 네. 그 국회 네. 정론관에서 이 망국조 어떻게 보면 매국조 이게 지금 나라가 이거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림픽은 저희들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걱정이 이겁니다. 북한은 그 지금까지 협박, 위협, 살해, 테러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유지해온 국가지 않습니까? 이 자들에게 뭐 인류의 무슨 그 안전이라든가 뭐 양심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평화올림픽이 아니라 이 정말 북한의 선전선동장 또는 협박장 또 인질국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주 너무나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대표님 요즘에 그 북한 사람들은 이 올림픽에 대해서 뭐 무슨 다른 반응은 없으신가요? 네, 좀 뭐 얘기들 하는데 이제 공동 참가를 하게 돼 있고 뭐 자기네 그 마천령령 숙회장에도 뭐 이제 온다고 그 얘기는 들었더라고요. 네. 네,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정부에서 이게 구체적인 상황보다도 자기네 쪽에 유리하겠고만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 아는 한도가 있어요. 네. 그래 있는데 그 뭐 태권도 시범단들 간다는 걸 아는데 그 북한 사람들도 뭐 그 동계 올림픽 이게 거기에 태권도 경기도 있냐 하는 정도 거기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뭐 아니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태권도 선수대 대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동계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맨 스키하고 뭐 스피커를 가지고 빙판에서 하는 능판에서 하는 경기가 맞는데 일단은 뭐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오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오겠다 해서 그래서 뭐 이 불쌍해서 허락을 해준 게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라는 게 아니 참 이게 아이러니 하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네요. 그렇죠. 예. 왜 그 태권도가 가냐 지금 그 정도인데 이게 어떤 이런 정치적 목적이나 이게 북한이 의도하는 거를 알고 뭐 승인을 했는지 그렇죠. 뭐 배포위에서 뭐 아니 너희 태권도 특수회원들의 위력을 뭐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것도 없다 이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 너희 그저 크게 위협을 받아라 뭐 국민의 어떤 심리적 안전이나 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저 뭐 일방적으로 받은 건지 이거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선수는 뭐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원래 정식 선수는 2명밖에 안 되고 예, 불려줘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밥보다 된장이 많다고 말입니다. 예, 무슨 응원단에 예술단에 뭐 태권도단에 뭐 이래가지고도 저청년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수천 명이 와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되고 또 마식용 스키장 그게 거기는 시찰을 안 갑니까? 현성으로 나서 시찰을 했는데 거기는 뭐 가겠죠. 뭐 간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를 그 얘기하냐면 유서를 써놓고 가라. 너의 재산 상속인에게 내가 재산을 상속할 그 사람들에게 다 상속 그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가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가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마식용 고기를 왜 가요? 생뚱맞게. 그래, 나는 진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평화의 분위기라고 매도되는지도 안타깝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돼.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핵을 포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일절 얘기를 못하고 이게 정말로 우리 정부가 원하는 평화 스포츠 이제 축제로 되겠는지 아니면은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이게 북한한테 벌써 지고 들어가는 이 느낌은 아 저뿐이 아니라 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게 아 좀 너무하지 않냐 좀 우리가 이게 진짜
너무 이 평화 구걸 행위지 않냐 이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 평화는 구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네. 상대방이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때 자기의 그 도전적인 그 도발을 포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구걸하게 되면 절대로 평화가 없죠. 그렇죠. 구걸하게 되면 계속 밟혀가지고 그냥 그 평화가 아니라 그런 협박만 당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는 유서까지 써놓고 가라고 하는 북한에 지금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보낸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고 또 지금 뭐 전야제를 금강산에서 한다는 것도 이거는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 2월 8일 날 그 저기 뭡니까 우리나라 태권도가 아니라 동계올림픽 전야에 그 무력 시위를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에 이런 상황에 평화를 갖다 붙여가지고 억지로 평화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정세율 대표님 뭐 북한의 태권도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인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